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 전북지구는 오늘 도내 38곳 교통 거점지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라이온스는 매주 둘째 목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초용무와 망건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 명인들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성매매 방지법 14주년을 기념해 여성인권을 돌아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전주 선미촌에서 2018 여성인권 비엔날레를 열고 9명의 예술가들의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도보건당국은 이번 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이 처음이거나 한 번만 받아 면역 형성이 안 된 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2회 이상 접종한 아동은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